내놨습니다. 토수 양현종의 제압도 알맞으면서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양현종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홈팬들 앞에서 1694일 만에 통산 9번째 원투성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죽지 않았다고. 1회 네. 실점이 좀 많았다는 거죠. 끌어당겼습니다. 엘리건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천소호가 3루를 지났고 홈까지. 오늘 경기 선취 득점에서 공하는 KT 웨이즈입니다. 원아웃 만루에서 1번 타자 천소호입니다. 조금 타격 잡아서 2루부터 1루까지 더블플레이. 단숨에 이닝을 끝내는 타이거스. 양현종의 입가에도 빌어서 미소가 번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내놨습니다. 토수 양현종의 제압도 엘리베 던지면서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양현종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홈팬들 앞에서 1694일 만에 통산 9번째 원투승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많이 힘들고요. 네. 이런 기회가 조금 다시는 아니라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올까라고 좀 힘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회가 왔고 더 타자들이 점수를 여유 있게 뽑아줘가지고 그래도 9이닝까지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경기 완투승도 가능하겠다라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7회 던지고 나서부터 네, 그래도 어제 또 중간 투수를 또 그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중간 투수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래도 좀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게 목표인데 네, 그래도 임무를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회 때 정재훈 코치가 그 말로 상황에서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를 정재훈 코치가 하던가요? 우선은 점수랑 아웃카운트랑 바꾸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강백호 선수이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까지만 던진다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실투였거든요. 근데 또 예, 네. 오늘은 좀 운이 정말 많이 따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이 좀 예, 양현종 선수 마음에 드세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좀 직구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직구가 한 2, 3km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서 네.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직구로 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KT 선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나. 실수도 많았지만 그 완투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네, 팬분들이나 네. 뭐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일은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는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게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오늘까지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 하나? 비결이라기보다는 항상 글쎄요 구단에서 코칭스텝에서 선수들에서 절 많이 믿어주시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 이기고 뭐 지고를 떠나서 이닝을 많이 던지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유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한번 붙는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하고 한번 더 붙고 싶으세요? 정말 두 선수 다 정말 붙기 싫은 투수이기 때문에 딱히 고르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광현이랑은 조금 그래도 승부를 많이 해봤어서 네, 그리고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신인 때 이후로 현진이 형이랑 붙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래됐구나. 네, 그래서 뭐 한번 붙어보면 글쎄요 저는 저희 팀 타자들을 응원을 하고 하나 타자들을 더 막아야겠다고 또 준비를 하고요. 또 현진이 형과 대결을 한다면 저도 던지면서 조금 뭐 보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돌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칭을 저도 뭐 같이 게임을 하면서 승부를 하면서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대결도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